국내 연구진이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없는 암 환자에 대해서도 표적 항암제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공동연구진은 암 환자에게서 추출한 단백질 정보를 특정해 표적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암 표적 치료는 암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단백질을 찾아내 치료하는 방식인데, 치료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DNA에 돌연 변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DNA 돌연 변이 유무가 아닌 표적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쌀 한 톨 크기의 암 조직에서도 대규모 단백질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